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박한 다육맘 수다맘입니다. 오늘 연휴 마지막 날 제가 또 토종인의 귀한 손님이 오셔서 함께 한번 와봤답니다. 과연 그 귀한 손님이 누구일까요? 궁금하시죠? 한번 보세요. 지금 다육이의 다육이 구경하느냐고 지금 푹 빠져 있습니다. 와, 누구실까요? 다육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다육이 산매경에 지금 빠져 계신 분. 다육이마다 다 욕심내고 계시는 님은 누구실까요? 한번 뒤돌아보시겠어요? 누구세요? 바로 홍소영님이 여기 토종이 네, 다육이에 안녕하세요. 오셨습니다. 네, 네. 다육이 구경 왔어요. 토종이 사장님 만나러 왔어요. 반갑습니다. 구경 많이 하시고요. 자, 또 한 분 귀한 분이 오셨어요. 여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누구실까요? 바로 메일언님이세요, 메일언님. 아, 마스크 때문에 예쁜 얼굴이 안 보이잖아. 네, 지금 다육이 구경하고 계세요. 예쁜 다육이들. 아, 영상으로만 보시다가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까 너무 예쁘다고 지금 막 다육이 매력에, 다육이 매력에 풍덩 빠져 계십니다. 고양이 한번 고양이. 네, 예쁜. 와, 진짜, 여기, 네, 고양이 분, 저, 실루엣이 담겨 있는 분, 고양이 분에 푹 빠졌습니다. 네, 마스크 잠깐, 다 1분만, 1분만 한번 벗어주세요. 아니라고 안 믿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홍사영님 맞죠? 네, 너무 반갑습니다. 얼른 이거 가려야 돼요. 경찰 와요. 네네네. 지금. 메일원. 메일원. 메일언님! 메일언님은 창만 바라보고,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예쁜 아이들. 너, 어머, 엄마 꽃 피웠어요? 어머. 그거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아. 맞아요, 그거예요. 한번 마스크 한번 살짝. 메일언님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맞죠? 메일언님이에요. 다육이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네. 집으로 모셔갈 거예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오늘 막 몇 개 집어가신다고. 집에 이제 또 다육이. 아, 이제 다육이 매니아. 한 분 또 생겼습니다. 한 분? 두 분? 홍서영님도. 네. 지금 우리 메일언님은 창을 좋아하시나봐요. 창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얼마 전에 소동 사장님 부용이랑 구망성을 이렇게 심으셨는데요. 요거, 요 지금 요거 구망성이에요. 요것도 구망성. 아, 진짜 통통한 구망성. 그리고 여기 이렇게 색이 좀 진한 요런 아이들은 부용이에요. 부용이랑 구망성이랑 달라요. 구망성은 끝이 조금 동글동글한 그런 느낌이고 입장이 굉장히 두툼하고. 벨벳이 있는 거는 두 개가 똑같네요. 요거 금황석, 요거는 조금 부용은 좀 더 끝이 날카롭고 좀 색이 좀 더 진한 것 같아요. 그죠? 이 금황석이 부용도 묵으면 예쁘지만 금황석은 색깔도 진짜 예쁘고 그래서 저도 한번 구망성이랑 한번 심어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제 거 지금 있거든요. 저도 한번 심어보려고요. 구망성하고 부용 묵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이시죠? 이게 부용이 묵으면 이렇게 진짜 예쁘죠. 잔잔하니 꽃도 어쩜 이렇게 예쁜지 이렇게 묵은 아이예요. 요거는 부용이 묵으면 이렇게 되고요. 예쁘죠? 진짜 욕심납니다. 요 부용 꽃도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금황성이 묵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 금황성이에요. 금황성 묵으면 이렇게 목질화도 대단하죠? 요거는 자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묵으면 이렇게 이쁘답니다. 요거는 금황성이에요. 부용이랑 금황성 참 다르죠? 또 더 예쁜 구망성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 한번 보세요. 얘 구망성.
요거는 굉장히 오래된 아이예요. 어, 진짜 예쁘죠. 어, 부형도 예쁘지만 저는 어, 부형보다 금왕성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굉장히 화려하죠? 와, 진짜 이쁘다. 요 입장 한번 보세요. 아, 도톰, 도톰. 어쩜 이렇게 포동포동하지? 토동이네 사장님처럼 포동포동.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금왕성이랑 부용 제가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용이랑 금왕성이랑 한번 심어보려고요. 한번 이렇게 분에다 한번 얹혀봤습니다. 이렇게 심으면 예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요게 금왕성이고요. 요게 부용이랍니다. 제가 하나만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지금 요걸 여기다 이렇게 흙 깔고 네일숄 위에다가 더 씌워서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은 마사토를 맨 밑에 이렇게 깔아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토동이 흙을 이렇게 담아보겠습니다. 맛있게 보이는, 맛있게 비벼진 토동이네 흙. 토동이네 흙은 진짜 써본 사람들은 진짜 다 써보신 분들이 다 좋아하세요. 진짜 색도 잘 들고 아이들이 튼실하게 병충해도 없이 잘 자란다고 다들 입을 모아 칭찬을 하는 토동이네 흙입니다. 이렇게 이만큼 하고 요 위에다가 이제 넬쇼를 반죽해서 여기다 이제 올릴 거예요. 네, 이렇게 반죽해놨습니다. 바위솔은 좀 질척하게 하지만 일반 다육식물은 물을 이게 너무 질척하면 하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좀 보실보실한 느낌. 이렇게 뭉쳐질 수 있게만 물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토동 사장님 도움 없이 저 혼자 지금 여태까지 배운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요 네일숄 흙을 여기 토동이네 흙 담아놓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조금 봉긋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요거를 좀 밀어놓고 여기다가 그러면 영상에 잘 들어오죠? 토동이네 사장님 도움 없이 저 혼자 한번 해봅니다. 아, 지난번에 토동 사장님 그 부용 심는데 너무 이쁜 거야. 부용이랑 금왕성. 그래갖고 저도 하나만 주세요 그랬더니 이거 심고 남은 거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해봅니다. 제가 이 네일숄만으로도 해보기도 했고 저도 집에서 이렇게 배운 대로 네일숄 흙에다만 심어도 봤고 또 이렇게 이 맨 밑에 마사토 깔고 이 토동이네 흙을 여기다 넣어서 이 위에만 네일숄을 덮어서 해보니까 네일숄만으로 한 아이보다 이렇게 토동이네 흙을 넣어서 이렇게 심어 놓은 아이들이 더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토동이 흙에 영양분도 좋고 이 흙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네일숄에 있는 거 네일숄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토동이 흙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네일숄을 이렇게 덮어주고서 심으니까 이 아이들이 처음에 심었을 때 그냥 놓으면 이 아이들이 뿌리가 안 잡힌 상태라서 움직이고 그러면 얘네들이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막 흔들리는데 이렇게 네일숄을 위에다 덮어주고 그렇게 심어주니까 이 아이들이 잘 앉아있기도 잘하고 움직임 없으니까 아무래도 뿌리 활착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토동 사장님이 처음에는 네일숄만으로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네일숄 밑에 이렇게 토동이네 흙이 있잖아요. 흙을 이렇게 한번 사용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토동이네 흙을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간은 이게 분이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간은 마사토를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미리 마감토를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러면 이 점성 때문에 끈적거림도 이렇게 방해가 되지 않고 그냥 갖다 이렇게 꽂아만 넣으면 돼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금왕성 또 부영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좋아요 보이시나요? 아, 제 영상 이렇게 좋은데 이 뿌리를 조금 잘라내고 아 가운데 포인트를 뭘 잡아야 될까. 근데 보니까 금왕성이 아 금왕성이 세 개밖에 안 되지? 네 개였었는데 아 네 개 이렇게 네 개 있는데 아 금왕성이 가운데라 가야 있는데 이게 제일 큰 것 같은데 아 요 키가 좀 작은 애를 가운데를 놓아야 되겠네요. 아 요 새끼가 있는데 이 새끼를 좀 살리고 싶은데 얘가 땅에 묻히니까 이 새끼는 그냥 이렇게 아이고 아프겠다 미안해요 이렇게 하고 얘를 심어 주겠습니다. 가운데다가 여기 속에 흙까지 들어갈 수 있게. 저는 토봉 사장님처럼 프로가 아니라서 구멍을 좀 찔러 놓고 이렇게 이차, 잘못하면 얘가 끊어지더라고요. 이차, 흙까지 들어가는 느낌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찔러줬고요. 이렇게 가운데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구용을 다 심고 난 다음에 금왕성으로 다 자리를 잡은 다음에 저는 사이사이에다가 그 부용을 심을 거예요. 이게 좀 키가 크니까 앞에다가 해줘야 되나? 뒤에다 해줘야 되나? 한번 얘네들 키를 한번 볼게요. 앞에 좀 자그마한 애들이 앞에 자리 차지하고 뒤에 큰 아이가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도 새끼가 달렸네요. 얘를 좀 얘도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조금 긴 듯하니까 좀 자리를 잘라내고 얘를 여기다가 으쌰 저는 얘가 끊어질까봐 그래도 많이 깊이 들어갔네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앞에다가 좀 잘라서 아 왠지 얘는 여기다가 토종 사장님이 하는 것처럼 제가 자연스럽게는 못해요. 그래도 저 나름대로 자 으쌰 으쌰 왠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얘가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하고 요 뒤에다가 하나 얘가 얼굴이 진짜 큰데 여기 뒤에다가 요거 돌려야 되겠네요. 심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후동 사장님 심는 거를 그래도 옆에서 봤다고 이렇게 됐는데 아 좀 얘네들이 부용이 조금 부족할 것 같은 좀 여백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백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있는 대로 한번 심어볼게요. 아이차 부용보다 아니 금왕성보다 부용이 조금 얼굴이 작기는 해요. 근데 얘네들이 시간이 가면 얘네들이 얼굴이 작아지니까 좀 아쉽기는 하네요. 뭔가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있는 대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부족하다. 좀 더 입고 싶다. 얘를 한 번 더 깊이 묻어볼게요. 어구, 아프겠다. 이렇게. 또 들떴으니까 눌러주고, 얘도 한 번 더 밀어봐줘야겠다. 좀 깊이 심으면, 그러면 좀 더 있는 느낌이 나니까, 얘도 더
얘도 다 들어갔는데, 다 들어갔는데, 그리고 얘를 지금 앞이 여기니까 얘를 조그만 애를 여기다가 하나 더 심어봐야 되겠어요. 아, 저야말로 얘네들이 더 있으면 더 심고 싶네요. 뭔가 조금 여백이 있으니까. 요거는 지난번에 심으시다가 토동 사장이 부러진 건데, 요 아이도 제가 좀 아쉬운 부분에 좀 넣어봐야 되겠어요. 어디에 넣을까요? 지금 딱 좁히는 한데, 좁히는 한데, 요 앞에다가. 3개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앞에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둘둔 아이들 이렇게 해서 마사토를 좀 제가 너무 얇게 씌웠나봐요. 어때요? 예쁜 것 같나요? 여기가 앞이에요. 예쁘다. 예뻐 예뻐. 짠,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화분에 지금 여기 앞이에요. 앞에 제가 부용 3개로 이렇게 포인트를 잡았고요. 뒤에는 또 이렇게, 여기 지금 옆면이고 뒷면에 이렇게 금왕성이 이렇게 정중앙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해도 되고, 아, 아까 부용 그 아이를 앞으로 해도 되고, 아, 진짜 너무 예쁩니다. 저도 아까 그 금왕성이랑 부용, 묵은 아이들처럼 한번 요 아이를 잘 키워보겠습니다. 예쁘게 자라는 모습 또 보여드릴게요. 우리 고우님들 한번 이렇게 부용이랑 금왕성 한번 심어보세요. 금왕성만 심어도 예쁘죠. 근데 저는 지금 금왕성이 별로 좀 부족하고 해서, 저번에 사장님도 한 가지만 심으려고 하다가 좀 부족해서 큰 화분에 심으셨는데 좀 부족해서 이 아이를 이렇게 합식을 했거든요. 같이 부용이랑 금왕성. 네, 저도 이렇게 했는데 아,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예쁘죠. 저도 여기에 이렇게 빈 공간 있는 거 조금 다 채워주고 싶어요. 근데 없으니까 지금 요거를 심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지금 요 아이가 금왕성이 4개고 부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들어가 있네요. 모두 9개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예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우님들 오늘 연휴 마지막 날,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